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도깨왕사 김종우입니다. 여러분, 라이브 특강 때 여러분이 너무 진짜 열렬히 반응해 주셔가지고 대표님이 그걸 보셨나봐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되겠다, 현장에서도 해야한다, 그래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현장 강의가 하게 됐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. 아 진짜 예정이 없던 현강입니다. 그때 댓글에 문화사 해달라는 그걸 제가 봐가지고 문화사! 그래서 문화사를 해야겠다. 그럼 문화사 어떻게 할 것이냐, 3시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. 3강으로 끝나는 문화사 특강. 기가 막히죠 여러분? 할 수 있을까요? 모르겠어. 근데 해야지. 해야죠. 어떻게 하겠습니까? 꼭 할 겁니다 여러분. 문화사를 3강으로 정리해 줄 테니까 꼭 와서 여러분 현강에서 저와 한번 수업 듣도록 하죠. 김종우 하면 또 도깨왕사 하면 현강이 기가 막히거든요. 필기노트 갖고 오세요. 그래서 저하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고 할 테니까, 아시겠죠? 뭐 언제 하냐, 날짜가 중요하잖아요. 아 이거 어떻게, 약속 있는 분 어떻게 하지? 3월 26일 일요일날 합니다. 저도 그날 뭐 약속이 있긴 했었는데 취소하고 수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 노량진입니다 여러분. 노량진 시간이 언제냐, 12시 반부터 4시 반까지예요 여러분. 딱 몇 시간? 4시간. 근데 선생님 왜 4시간인데 3강이에요? 여러분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, 4시간 잡았습니다. 4시간 잡았어요. 우리 노량진에서 한번 하우를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. 그냥 노량진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. 하나 둘 셋 하우! 하우! 고맙습니다. 신청을 어떻게 하냐, 3월 15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380명. 아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이 됐어요. 이거 뭐이냐 그랬더니 직원분들이 아니 이것도 더 모일까봐 걱정이다, 여러분 라이브 특강 사람들만 와도 이거 채워집니다. 채워져요. 웬만하면 다 모였으면 좋겠네요. 아니 특강한다고 했는데 한 10명 모여있으면 나 슬프잖아. 그쵸?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 모이면 하우파 좀 소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하우파 소집하기 전에 우리 게리지 카우파로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아 제가 볼 때는 이번 특강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웬만하면 오시는 게 좋아. 왜 그러냐면 자료가 너무 좋아. 자료가. 문화사를 여러분 한 큐에 다 정리했어요. 이거 자료라도 여러분 받으려면 오시는 게 좋다. 자료 아마 무료로 드릴 겁니다. 아닌가 이것도? 돈 받나요? 아 무료? 아 무료로 드립니다. 아 유상통 그냥 다 줘. 이거 무료로 준다니까 여러분 요 자료 받으러라도 꼭 와야 한다. 제가 다짐합니다. 라이브 특강보다 2배, 3배 더 재밌고 더 유익하게 제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웃을 준비하고 오세요 여러분. 그럼 우리 언제 만나요? 3월 26일 일요일 12시 반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때 봐야 돼요. 언니 왜 안 오려고 그래? 와. 아 근데 애 맡겨요. 뭐 하루 정도 맡길 수 있지 뭘 그거 갖고 그래. 나도 맡기고 오는데. 그냥 맡겨요. 미안해하지 말고. 그렇죠. 나중에 더 놀아주면 되죠. 그렇죠? 그럼 우리 26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하오 한 3번 하고 마무리하죠. 하나 둘 셋 하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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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다음에 또 라이브 특강이 있으면 저 그 문화사 기회가 되면 문화사 한번 해주고요. 문화사 어렵죠. 문화사 어려워.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문화사 너무 하지 말고 처음에는 정치사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 문화사 들어가야 합니다. 단결하자 조선의 참회들아. 언니 지금 멍 때리고 있네. 지금 내가 보니까 언니 멍 때리고 있어. 아유 집중! 집중해! 집중! 아 그래 악수 한번 해. 우리 악수. 저한테 사인받은 친구 무조건 학교 갈 겁니다. 저한테 사인받은 사람 거의 붙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또 시험 보기 전에 뭐 기회 있으면 사인받...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. 아 너무 좋다. 너무 좋아.